그 다르보의 도스토옙스키 영지, 말하자면 아버지 영지인데, 어렸을 적에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한 10살부터 16살까지. 16살까지 살고, 물론 모스크바에 집이 있었고, 이쪽에는 어렸을 적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을 따라서 여름에 주로 많이 지냈습니다. 이틀에 걸려서 왔다 예, 그러네요, 모스크바에서. 저는 오늘 박정근 교수와 함께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제 뒤에 도스토옙스키 앉아 있는 동상이 보이거든요. 지금 제 뒤에 도스토옙스키 앉아 있는 동상이 보이거든요. 이 동상은 뭐 20여 년된 동상인데, 앉아 있는 자세로 서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낮은 자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거 영지에는 박 교수님도 처음이시죠? 예,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와보신 감상이 어떠신지, 이 풍경이나 이 경치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아주 행복한 농촌 생활을 즐겼을 것 예,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도스토옙스키 농부 마리아나 이런 그 작품에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이 숲에서 놀던 얘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여기 숲에 와 보니까 뭐랄까 그 도스토옙스키 어렸을 때 이제 숲에서 논걸 즐겼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거닐어 보니 이제 좀 감회가 새롭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인디언 놀이도 하고 로빈슨 크로스 노래도 하고 참이 들판에서 논걸 자연 속에서 놀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 어렸을 때 이런 추억들이 결국은 도스토옙스키가 커서도 문학 작품을 쓴데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이제 그 당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숲을 거닐어 보니 저도 뭔가가 좀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잖아요. 국립 레닌 박물관, 국립 레닌 도서관 도서관. 모스크바에, 거기도 그 도스토옙스키 그 동상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 정말 지성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 동상인데, 그 정도로 아마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맞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어떤 감정, 그 애정, 그런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러시아의 우리가 흔히 대문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정말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러시아에 이제 문호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굳이 뽑자면은 이제 톨스토이와 더불어 도스토옙스키를 뽑고 이 양대 산맥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근데 더 이제 민중들의 삶에 근접을 했었고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보다 이제 치밀하게 묘사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도 귀족 신분이 아닌 서민적인 생활을 해왔던 그런 이제 작가를 뽑자면 당연히 이제 도스토옙스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일반 사람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왜 도스토옙스키가 그렸던 그 세상이 바로 이제 그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대에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까지 이제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아버지 묘지, 예. 그것이 후세 사람들에게 만든 거죠. 묘지가 어디 있는지 좀 모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찾지를 못하고 어디에 또 안장을 했는지 예,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후대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 중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해라든가 당대의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했던 그저 동생 중에 하나 베라가 여기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베라가 있을 때
1877년인가요? 6년인가? 예, 7년에 맞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녀갔는데, 예. 그리고 베라가 살던 집에 묵고, 물론 베라도 그때 모스크바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그때 이제 가족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그때 있었죠. 예, 도스토옙스키 맞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미 그때.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고.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자기 생전에는 못 데리고 오고 60에 예. 돌아가신 후에 4년 후인가요? 아내인, 1803년인가 예. 1884년인가 아내 안나 그리고리 에브나가 아이들 둘 르보피하고 베자를 데리고 여기로 왔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예. 있죠. 예. 작가는 당대의 아이들과 또 식구들과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사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것은 형제가 그말 그대로 이제 칠형제인데 그 중에 이 영재를 가지고 누가 소유를 하겠다고 다투질 않았다 그러네요. 도스토옙스키도 기꺼이 이제 그 여동생에게 이 영재에 대한 권리권을 가지고 가도록 양보를 했다 그러고 아, 그참 요즘 삶에선 그러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또 한번 이게 또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언칠남매. 그 나중에 꾸만이나 그 이모 그땅 문제로 동생들하고 좀 다투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이 영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동생들한테 양보를 맞습니다. 이 했던 것 도로부의 같습니다. 영지만큼은 동생들에게 이제 양보를 했던 도스토옙스키. 예.